자, 그럼 커밋할 때가 다가왔습니다. 자, 이 버전 관리를 이제 해야죠.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쭉 보면, 자, git status하고 엔터를 땅 쳐보면, 자, 보시는 것처럼 untracked files에 javascript.html이라는 거, 방금 제가 추가한 내용이 있고, index.html이라고 한 내용은 제가 수정한 내용이죠. 지금까지 버전 관리가 됐던 것과 되지 않았던 것을, 않았던 것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. 자, 여기서 제가 javascript.html이라는 이 파일을 커밋하려면 기본적으로 버전 관리를 일단은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. 명시적으로 git add javascript.html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여러가지 샘플들 css.html 이런 것들이 이 버전 관리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untracked 파일에 이렇게 속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 칸 띄우고 css.html 이런 식으로 뒤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없으면 무시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git status 했을 때 방금 제가 추가한 내용 이 밑에 여기 untracked 파일에 있었던 javascript.html 파일이 change to be committed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new 파일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갔죠. 그건 뭐냐면 이 javascript.html 파일이 이제 버전 관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커밋을 할 건데 git commit -am 그리고 여기다가 add javascript.html change index.html 하고서 엔터를 땅 치면 커밋이 됐죠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? git pull 해서 원격에 있는 것을 로컬로 일단 가져가야죠. origin master 자, 이렇게 화면이 됐으면 예,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. 이 GitHub이라는 서비스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느린 경우가 있어요. 그땐 좀 인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. git push origin master 해서 이제 로컬에 있는 것을 원격으로 보내시면 되죠. 그리고 원격 그 저장소로 들어가서 GitHub으로 들어가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.